매일 말씀 묵상 일기 역대기하 30장 스가랴 12장 요한계시록 16장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또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변화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결과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묵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어 아버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버지의 것을 갖고 누리며 살아 가게끔 해 주셨다라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볼때 간혹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까 이런 의문일 의문을 갖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내가 신앙, 할,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건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와 동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내 욕심과 내 생각들 나의 부족함들을, 나의 죄들을 버리게끔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를 알게 하시고, 즐거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의 삶, 아내의 삶, 우리 아들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